르세라핌은 코첼라 2회차 무대에 섰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전 1회차 공연 당시 제기된 가창력 논란을 의식한 듯 격한 안무에 비중을 줄이고 노래에 집중해 실수를 차단하려는 모습이었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노래 실력이 많이 상승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AR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AR은 사전에 라이브 버전으로 녹음해둔 것을 트는 방식인데요. 다른 가수들도 AR을 무대에서 틀고 무대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르세라핌의 경우 AR이 너무 커 실제 멤버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기도 했으며 멤버들은 AR에 너무 기대어 립싱크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중간에 AR이 끊겼는데 카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고 역시 자신의 부분에서 마무리를 짓지 않고 마이크를 휘둘렀는데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서 나옵니다. 한편 소속사와 멤버들은 이런 논란에도 이날 역시 공연을 온 관객으로 현장이 가득 찼다. 첫 번째 코첼라를 통해 많은 부분을 배웠고 이 사실이 감격스럽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